책방에서 사지도 않은 만화책을 보고 있는 진구. 책방 주인은 그런 진구가 띠꺼웠는지 방해를 하고 결국 진구는 쫓겨나게 됩니다. 잠시 후 만화책방에서 쇼핑을 하고 나오는 비실이. 만화책을 10권이나 샀다면서 자랑하죠. 집에 온 진구는 돈 많은 비실이가 부러운지 세상은 불공평하다면서 이 잘못된 세상을 모두 공평하게 만드는 기계는 없냐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물론 있다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팍팍 나빠지는 도구를 꺼낸 도라에몽. 사람들이 받는 용돈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도구라고 합니다. 진구는 가뜩이나 모자라는 용돈을 왜 떼가냐며 화를 내지만 용돈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떼면 세상은 평등해진다면서 500원이면 10%, 1000원 이상은 30%, 만원 이상은 무려 70%를 뗀다고 하죠. 미쳐버린 세율을 들으며 공평하다고 하는 진구. 도라에몽은 아이들 모두 동의를 해야 도구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퉁퉁이가 강력하게 찬성하자 아이들 모두 찝찝하지만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자 세금새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의 돈이 어디 있는지 스캔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돈까지 세율에 따라서 탈탈 털어갑니다. 도라에몽의 100원에서 10%만 가져가고 남은 90원은 돌려주는 세금새. 그리곤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서 저금통을 털어가기 시작하는데 돈을 안 주려고 저항하면 전기 충격을 쏴서 강탈해 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삼촌에게서 용돈을 두둑히 받는 진구. 세금세는 3만원을 받은 진구에게 70%의 세금인 21,000원을 달라고 하고 결국 다 뺏고 9,000원만 돌려주고 다시 일하러 갑니다. 세금세는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 보고를 하러 왔는데요. 총 173,850원이 모였는데 노진구는 21,050원, 이슬이는 11,200원, 영민이는 49,000원을 냈지만 비실이는 여태까지 낸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수상함을 느낀 도라에몽은 스파의 위성으로 비실이를 감시하는데 비실이는 저금통을 엄마에게 맡겨놓곤 저금통에서 돈 꺼내서 자신에게 장난감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비실이의 꼼수에 턱 빠질 정도로 놀라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세금새한테 어서 비실이한테서 세금을 거두라고 명령하지만 심부름은 세금을 내는 의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시하고 갑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모은 돈이라며 울면서 돌려달라고 하죠. 제가 어른이라 그런지 몰라도 미쳐버린 세율에 한번 소름 돋고 탈세하기 위해 교묘히 빠져나가는 비실이의 수법에 두 번 소름 돋았는데요.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탈세 문제를 풍자하기 위해 만든 에피소드인 것 같네요. 대문 앞에 또 라며 청소 좀 해달라고 하는 진구 엄마. 며칠째 집 앞에 개똥이 있기 때문인데요. 화난 도라에몽은 범인을 잡자면서 도구를 꺼냅니다. 집안에서 편하게 먼 곳도 구멍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고 싶은 장소를 말하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어디든 볼 수 있는 거죠. 그 후 도라에몽은 도구를 이용해 간단히 범인을 잡아내는데요.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진구는 도라에몽 몰래 도구를 씁니다. 그야말로 이슬이 방을 몰래 훔쳐보는 진구. 공부만 하는 이슬이는 재미없었는지 비실이 방을 훔쳐보는데 거울 보며 자신의 얼굴에 자아도 취하고 있는 비실이. 그런 비실이한테 구멍 통해서 물총을 쏩니다. 그 다음은 퉁퉁이네 집도 훔쳐보는데 진구는 퉁퉁이를 향해 빼앗은 책이라며 소리 지르죠. 퉁퉁이는 겁이 났는지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도망쳐봤자 진구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훔쳐본 진구. 결국 퉁퉁이한테 들키면서 에피소드는 끝났는데요. 예전에 신림동에서 여자 혼자 사는 방을 몰래 훔쳐보던 사람도 생각나고
구멍 뚫린 창호지 사이로 사람들 훔쳐보는 빨간 눈 귀신이 생각나서 개인적으로 좀 소름 끼치는 에피소드였는데요. 그나저나 스파이 위성도 그렇고 미래엔 몰래 훔쳐보는 도구가 상당히 많네요. 시작부터 어쩐지 기분이 매우 나빠 보이는 도라에몽. 학교 다녀온 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도라에몽에게 묻는데 도라에몽은 말없이 상자를 가리킵니다. 버튼을 눌러보니 웬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도구는 손에 장착하기만 하면 만지는 물건의 껍데기를 간편하게 분리해내는 도구인데요. 도라에몽은 손가락이 없어서 사놓고도 착용을 못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곤 이런 하찮은 도구 필요 없다며 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친구가 말리면서 자신이 한번 사용해보겠다고 하는데 착용하고 손만 댔을 뿐인데 귤껍질이 한순간에 벗겨지고 파인애플도 깔끔하게 껍질과 과육이 분리됩니다. 지켜보던 도라에몽은 자신은 못 써서 슬픈지 울면서 나가는데요. 친구는 도라에몽이 나간 후 이것저것 시험해봅니다. 과일뿐 아니라 연필도 심과 껍질이 분리되고 시계도 한순간에 분리돼버리죠.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분해하고 다니다가 이슬이에게 전화가 오는데 도구 착용한 걸 까먹고 오른손으로 받았다가 전화기도 분해됩니다. 밖으로 나간 친구는 퉁퉁이에게 실비 털리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봐 퉁퉁이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 그러다가 실수로 퉁퉁이 옷을 만지게 되는데 다행히도 퉁퉁이 옷만 분리되는 수준에서 그치죠. 그 후 친구는 비시린에 가서 도구를 사용해서 멜론을 맛있게 먹는데요. 비시린은 엄마의 소중한 반지가 악기 속에 들어갔다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친구는 카와무게론을 끼고 악기를 만지려고 다가가는데 갑자기 친구와 비시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비시리 엄마. 친구는 한순간 깜짝 놀라서 도구로 비시리 엄마의 얼굴을 만집니다. 그 순간 비시리 엄마의 얼굴은 뼈와 가죽이 분리되어 버리죠. 충격적인 비주얼에 놀라서 넋이 나간 아이들. 비시리 엄마도 거울을 보곤 기절해 버립니다. 깜짝 놀랐다면서 해결도 안 하고 갈 길 가는 친구와 도라에몽. 그 후로도 친구가 이슬인의 집을 만지는 바람에 이슬인의 집 외벽 전체가 분리되어 버리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잠깐 편하자고 쓰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 도구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